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대만에서 집을 구할까? 꼭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부장이랑 가까우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 출근할 거예요. 오 뭐야 너무 좋아. 台北的房子是大概多少钱? 台北来说大概六万。 台北가 비싸긴 해요. 서울의 강남 정도의 그거 집인 것 같아요. 강남 정도의 물가? 날까? 많이 비싸다. 비싼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. 근데 호텔 너무 지겨운 거 답답해.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대만에서 집을 구할까?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 실천에 옮기게 됐어요. 타이완에 있다가 타이베이에 오서 가장 신기한 점이 1인 1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보는 거예요. 집을 알아봤는데 확실히 집이 비싸더라고요. 완전 강남이랑 똑같아. 호텔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우버 타고 집 보러 가요. 저 지금 집 소개해주시는 분 만나러 가고 있어요. 제가 이제 월세로 가거든요. 월세로 생각하는 최대의 금액 대만 달러 2만에서 3만?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면은 안 돼요. 근데 제가 지금 보러 가는 집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이긴 한데 아직 정확한 금액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꼭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부장이랑 가까우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 출근할 거예요. 방이 두... 뭐야 이 방은 다른 사람 사는 건가? 오 뭐야 너무 좋아! 전 진짜 대만 집이 너무 좋은데 옵션이 엄청 잘 돼 있달까? 오 화장실 너무 좋은데? 이제 샤워하고 여기 욕조에 들어갈 수 있고 然后厕所有 window 아 여기는 그 환기시키는 거 如果你想要做东西煮菜 이제 이렇게 앞에서 요리를 하는 거죠 우와 여기 이렇게 있어. 수납이 많은 걸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다 열어봐야 돼. 2개 방间. 1间 摄影团队 可以当休息室. 그래서 이제 한 방은 제가 쓰고 한 방은 다른 분이 쓰셔도 된다. 와 근데 이런 구조를 전 처음 봤어요. 봐봐요. 이렇게 내가 진짜 신기했던 게 여기 문을 딱 들어가고 이건 한국에 없는 구조 아닌가? Writing something you can see here. 화장. 오. 근데 옆쪽 방이랑 여기랑 구조는 똑같은 거 같은데 비슷한데? 바로 계약해도 되는 건가? 台北的房子是大概多少钱? 台北来说大概六万。 台北에서 집을 구하려면 5만에서 6만인데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. 电视还有窗户这个沙发都是 free 吗? Free. 真的吗? Free. 와 에어컨까지 free. 신기해. TV도 공짜? 그럼 다 공짜인데? 나 여기 뭐 사와야 되는 거지? 만약에 여기 살면? 소파 공짜? 침대 공짜? 와, 想看看? 再来! 1楼有垃圾分类 就出门的时候 빵빵빵 좋은 장점이 있네? 방을 다 보고 나왔어요. 딱 바로 계약하려 했거든요? 근데 너무 섣부르게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알죠? 나올 때 너무 마음에 들지만 생각만 하고 다시 올게요 이런 느낌으로 바로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었는데 뭐 제가 생각한 거보다 근데 또 뭐 두 개 방이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애매함이 정말 어떡하지? 일단은 확실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타이베이가 비싸긴 해요. 서울의 강남 정도의 그거 집인 것 같아요. 강남 정도의 물가? 날까? 많이 비싸다. 비싼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. 고민되네. 알아볼 시간도 없고 아니면 추천 좀 해주던가 이거